이번 주말 봄꽃 축제가 곳곳에서 마련됩니다. 신안군 지도읍 유채꽃단지 일원에서는 오늘부터 20일까지 신안 유채꽃 축제가 열리는데요. 100만 평 규모의 유채꽃 단지에서는 유채꽃 비빔밥 시식회, 유채꽃 모델 선발 대회, 민물 낚시 대회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축제 후 유채는 녹비 작물로 활용됩니다. 곡성에서는 울긋불긋한 철쭉길 걷기 행사가 열립니다. 곡성 섬진강변 철쭉길은 1년 중 단 2주가량만 꽃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섬진강과 나란히 나 있어 경치도 좋은데요. 침공역에서 출발해 송정마을, 섬진강 자전걷길 등을 거쳐 다시 침공역으로 돌아오는 코스입니다. 별도의 참가 절차나 참가비는 없고 이번 주 일요일 오전 8시 20분까지 곡성 침공역으로 모이면 됩니다. 대형 옹관을 만드는 체험행사가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에서 열립니다. 옹관은 고대 영산강 유역에서 시신을 매장할 때 썼던 흙으로 만든 항아리인데요. 옹관에 대한 연구 결과를 알리고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셋째 주나 넷째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되고요. 체험을 원하는 사람은 현장에서 선착순 접수하거나 교육 이틀 전까지 연락하면 됩니다. 도시의 풍경 하면 어떤 느낌이 떠오르시나요? 밀집된 도시 속에서 다양한 인간사와 삶의 현장을 따뜻하게 들여다보는 조근호 작가가 도시의 창을 주제로 전시를 엽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5월 4일까지 그림 속 창가에 비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